자, 다음 순서는요. 새로운 순서가 나왔습니다. 스타들의 뒤를 캐서 집중 취재하는 코너죠.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. 이진호 PD를 모십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 각종 목격담을 수집해서 까발리는 스포트라이트 이진호 PD입니다. 네. 자, 오늘도 정말 수많은 코빅의 스타들의 뒤를 캐셨다고요? 제가 목격담 소개해드릴 분이 그 코빅에 출연하고 있는 이제 문모 씨. 아, 문모 씨요? 네. 예. 이분이죠? 오. 이분의 자, 뒤를 좀 캐봤습니다. 전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. 문모 씨에 대한 목격담입니다. 안녕하세요. 1박 2일팀 진행팀입니다. 지난주 시골에서 촬영을 했는데 문모 씨가 쉬는 시간에 더웠는지 그 시골 정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는데 새끼 돼지들이 몰려와서 젖을 물었다는. 그 당시 그 문 씨는 네. 자고 있었나요? 아니 그냥 그래도 깨지 않고. 그래도 그 모성애를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. 네. 문모 씨의 목격담 여기까지고 네. 두 번째 저희가 또 집중 취재하신 분이 코빅에 출연하는 황모 씨. 아, 황모 씨에 대한. 황모 씨에 대한. 네. 엄청나게 네. 더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? 지난 주말에 이제. 뭐 지방에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휴게소 목격담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.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화성 휴게소 화장실에서 황모 씨를 봤습니다. 네. 연예인답게 옷을 잘 입으시더군요. 오. 그런데 소변기 앞에 서시더니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에 소변을 보더라고요. 연예인 엉덩이 처음 봤는데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. 라는 자.